연락을 주셨어요. 이제 출연할 의향이 있냐. 와, 정말 잊을 수가 없었어요. 합주 때 오셔가지고 막 같이 연주도 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밴드 설입니다. 저희가 이제 고2 때 이제 좀 알고 지내다가 성인이 돼서 제가 호승이한테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둘이서 팀을 결성하고 그리고 이제 명석이한테 섭외를 부탁하고 그리고 이제 호승이가 도현이를 섭외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팀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고등학교 때도 아는 사이였는데 연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밴드를 하고 있던 게 제가 리더여서 그냥 설 밴드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설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노래는 다양한 악기가 제한이 없이 들어오는데 밴드는 어쨌든 그 악기가 딱 생각하는 게 드럼, 베이스, 기타, 보컬 이렇게 건반까지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뭔가 오히려 제한이 있어서 더 매력적으로 들리는 음악인 것 같아요. 밴드 음악. 밴드 음악은 다른 것보다 사실 에너지가 멋있는 음악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뭐랄까 리뷰 반응 같은 거를 다 보면 일단 가사가 옛날 생각이 난다. 자신이 겪었던 그런 일들, 옛날 일들, 추억이 생각난다라고 많이들 해주시더라고요. 약간 그런 것들이 강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저희가 음원도 음원이지만 라이브에서 직접 와서 보시면은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 관객분들도 같이 공연을 만들어간다. 그런 점이 저희 장점, 특점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되게 존경하는 뮤지션인 한성원 교수님이 저희를 이렇게 봐주셨는데 와 정말 잊을 수가 없었어요. 합주 때 오셔가지고 막 같이 연주도 하고 그리고 막 악기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알려주시고 생각보다 엄청 재밌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세계에 많은 이제 페스티벌 관련 직종 분들이 또 많이 보셔가지고 저희가 운 좋게도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CMW라고 페스티벌이 있는데 그쪽 페스티벌 디렉터 분께서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이제 출연할 의향이 있냐. 그리고 저희는 완전 좋았죠. 또 독일에 이어서 다른 캐나다도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아쉽게도 이제 또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해외를 직접 나가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어서 안 되려나 했는데 다행히 온라인으로 이렇게 캐나다 CMW 페스티벌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영원하고 싶어요. 뭔가 계속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데 네, 그때마다 사람들이 촌스럽지 않게 계속 여겼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도 그분들에게 계속 기억됐으면 좋겠고 추억 속에 꼭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날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막 기념일이라든지 아니면 크리스마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날이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날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들을 좀 글로 써내려갖고 그걸 노래로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아직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지내고 싶습니다. 정규앨범을 낼 수 있다는 거는 그 앞에 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감사하고 정규도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저희 음악 들어주셔서 저희가 있는 거니까 정말 저희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오랫동안 음악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면 거리를 걸어봐도 주변엔 아무것도 없죠.
너무 왜 걸려있던 빛들과 별은 다 사라졌고 하루는 벌써 끝나가네. 올 것 같아 다시